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10명, 어제는 오후 5시까지 9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제주 시내 사우나에서 5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 감염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글날 연휴가 방역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홍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사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동선이 공개된 제주 시내 사우나. 그제 종사자가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어제도 접촉자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부터 그제까지 해당 사우나 여탕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동선 공개 기간이 일주일에 이르는 데다 이용자도 특정할 수 없어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게 예약제로 운영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안심 코드를 이용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상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그제 10명에 이어 어제 오후 5시 기준 9명. 방역 당국은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글날 연휴를 감염 확산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특급 호텔은 연휴 기간 객실 예약이 일찌감치 마감되는 등 오늘부터 오는 11일까지 나흘 동안 관광객 16만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부 유입으로 인한 추가 감염 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현재 객실 마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감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시죠? 한편 제주도는 진행요원 확진으로 개막 공연이 취소된 제60회 탐라문화제와 관련해 나머지 요원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오는 10일 제주 아트센터에서 개막 공연을 문화재 공연으로 전환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법원이 제주 4.3 수용인과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형사 보상금은 공제한다고 판시해 유족들은 항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송 청구 1년 11개월 만에 열린 법원 선고 공판. 제주지방법원 민사 2부는 89살 양금방 할아버지 등 4.3 수용인 18명과 유족 등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수용인에게 1억 원, 배우자에게는 5천만 원, 자녀에게는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형사보상금은 공제하라고 판시해 실제 이번 재판에 참여한 4.3 수용인 18명 중 94살 박순석 할아버지만 2천만 원가량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불법 군사재판 재심을 통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 생존 수용인 18명에게 구금일수에 따라 1인당 8천만 원에서 14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고, 당시 박 할아버지를 뺀 수용인들은 1억 원 이상 형사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과 재판, 고문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다면서도 4.3이 해방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이고 4.3특별법도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목적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4.3 생존 수용인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들었는데 오늘 와서 하는 거 보니 다 묵살을 시키니까 이거 오늘 재판은 하나만 한 재판이에요. 변호인 측도 수용인들이 출소 이후 겪은 피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왜 전과자로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도 그것이 단순히 그냥 초기의 불법행위에서 파생되는 결과일 뿐이지 별도의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불법행위 아니라고 하는 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4.3 사건의 역사적인 의미, 사회적인 의미,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느꼈던 피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판결 아닐까. 재판부가 4.3 수용자의 불법 구금 부분만 확인하고 구금 기간과 고문 여부 등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과 변호인 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나이와 직업에 따라 차등 지급하려던 방침은 철회했지만 다른 민간인 희생 사건들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안전부의 4.3 희생자 배보상 기준 용역 결과는 희생자마다 똑같은 배보상 금액과 위자료를 지급하는 균등 지급 방식입니다. 배보상 금액은 1954년 기준 통상 임금을 현재 가치로 재산정하고 이자도 포함시켰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금액이 이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은 한국전쟁 당시 예비 검속 사건 등 민간인 희생자들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금액은 희생자 1인당 6,960만 원에 위자료 2천만 원을 더한 8,960만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민간인 희생 사건은 희생자에게 8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부모와 자녀 800만 원, 형제 자매도 400만 원을 받는 등 최대 1억 3,2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유족들이 배보상금을 상속받을 경우 현행 민법을 적용하고 위자료라는 용어를 보상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4.3 유족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고 배보상금 액수 등 이번 용역 결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과거사를 해결하고 미래로 가는 차원에서 우리 유족들과 같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 결과를 행안부에도 전달하고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유족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되면 당정 협의를 거쳐 의원 입법 방식으로 4.3 특별법 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4.3 관련 배보상금 1,810억 원을 처음으로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4.3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시 동지역에 30여 년 만에 공립고등학교가 신설됩니다. 이성문 제주도교육감은 어제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5년까지 제주시 동지역에 30개 학급 870명 규모의 일반계 고등학교를 신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설 부지는 제주시 노형동 제주고등학교 안의 여유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는 29.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4명 많습니다. 어느덧 농촌 들녘에서는 햅쌀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집중호우나 태풍처럼 큰 자연재해도 없어서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도 크게 늘 걸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농민들의 걱정은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MBC 충북 김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농촌 들녘. 나달 무게를 이기지 못해 벼는 고개를 숙였고 콤바인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알곡을 거둡니다. 한 해 동안 공들인 결실도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가을 거지에 나선 농부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너무 늘면 쌀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지난해까지 뭐 작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좀 작황 좋으니까 그걸로 좀 만회 좀 하려고 했는데 쌀값이 떨어진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좀 기분이 안 좋죠. 실제로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7.9% 늘어난 381만 6,200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년 만에 처음 벼재배 면적이 늘었고 올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도 적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소비량과 비교해도 햅쌀만 28만 톤가량 남습니다. 기상이 이제 전년 대비했을 때 양호했고 금년도에는 이제 태풍 피해나 이런 게 없어서 이제 전반적으로 생육이 양호하기 때문에 생산량 증가는 가격 하락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5만 9천 원대였던 쌀값이 5만 4천 원대까지 떨어진 겁니다. 햅쌀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보다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비싸지 우리는 뭐 좀 싸게 먹는 게 좋은데 이렇게 오르니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비싸다고 생각해야지. 농민들은 쌀값이 너무 떨어지면 농촌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물가들은 다 오르고 있는데 반대로 쌀값이 떨어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도 생산비가 안 돼요, 쌀값이. 쌀값을 계속 낮추려고 하면 농민들 죽이자고 하는 얘기죠. 어느덧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농사가 잘 된 만큼 농민들의 쌀값 걱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다섯 번째 절기 한로가 다가왔습니다. 이 무렵이면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잎에 찬 이슬이 맺히곤 하는데요. 가을의 깊이가 더해지는 시기지만 오늘도 아열대 고기압의 영향으로 낮에 28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덥겠습니다. 때아닌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질도 좋음 단계로 깨끗하겠고요. 제주 전역에서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조금 선선합니다. 22도 안팎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28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1.5m에서 2m 안팎으로 잔잔하겠는데요. 제주도 남쪽 먼바다로는 내일부터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겠고요. 일요일부터는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그친 후에는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음 주부터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서귀포시 중문도시공원 토지 소유자 김모 씨 등 25명이 도시공원 실시계획을 취소해달라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원 부지 면적이 6만 8천 제곱미터로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6만 제곱미터보다 넓은데도 평가를 누락한 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여서 실시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DC 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첨단과학기술단지 일대 토지를 차명 매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윤주경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직원 A씨가 지난 2014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장인의 이름으로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JDC 측은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났고 차명 매입과 관련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으로 3,700여 건에 23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노형동 드림타워가 2억여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공항 1억 8천만 원, 제주대병원 9천만 원, 신라면세점 7천만 원 순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도심지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소유주에게 매해 10월에 부과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50%를 경감했습니다. 노지 감귤의 거래 가격이 목표 관리 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가격 안정관리제 시범 사업이 추진됩니다. 노지 감귤 가격 안정관리제 시범 사업은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서울 가락 도매시장 5대 청과 법인의 월 평균 거래 가격이 올해 목표 관리 가격인 킬로그램당 1,041원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10만 톤으로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감귤 농가의 신청서를 접수받아 사업 참여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 한림공원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혼자 사는 노인과 한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1억 원을 후원하기로 약정하고 제주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 활동을 지원하는 메세나 매칭 그란트 사업에 2,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한림공원은 개원일인 오는 10일 형제석 제막식을 열고 한글날 대체 연휴에 도민들을 위한 뮤지컬과 드림 콘서트 행사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산악사고로 인한 119 출동 건수가 140여 건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로 인한 119 출동 건수는 430건으로 이 가운데 36%가 조난사고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본부는 특히 가을철인 10월과 11월에 전체 사고의 26%가 집중됐다며 등반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